안녕하십니까. 남투뷰 강기환입니다. 지금 오전 3시. 밥 먹고 어장에 나갈 겁니다. 사실 밥을. 오늘은 홍합. 이제 10월 달에 채취할 홍합이 잘 크고 있는지 어장에 나가서 확인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사를 안 합니다. 오늘. 네? 오늘 눈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무슨 말이죠? 눈 빨리 와서, 빨리 와서 식당이 문이 안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제 가는 곳은 이제 홍합 전문용으로 진주 단치. 일종의 우리가 드시는 한 95%가 진주 단치입니다. 토종 홍합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양식 홍합. 10월 달에 중되면 본격 출하를 하는데 그 출하에 앞서서 이놈들이 잘 크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원래 저희는 이 시간에 움직입니다. 날이 좀 덥다 아닙니까? 오늘 빨리 갔다 올 겁니다. 가시죠. 찍을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촬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자일차 가는 거니까 뭐 촬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보십시오. 아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찍을 게 없다고요? 나중에 와서 다른 거 찍고 시간 좀 내가 가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이 얼마나 큰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눈바닥이 젖으셔가지고 그것만 채취하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아유 이거 늦게 주면 난리를 흔들어버려요. 그렇게 따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면 여쭤보죠.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로프를 끌어올리면은 홍합이 올라오나요? 예, 예. 여기 이 로프 이렇게 홍합이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되게 됩니다. 한낮에는 좋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되게 넓어 보여요. 다 홍합이에요? 이게 홍합이다. 홍합 덥다 채찍에 돌리면 홍합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 네. 한놈, 순놈. 홍합의 본격적인 수확치는 10월부터 2월달입니다. 1년 연중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겨울철에 많이 소비되니까 그때 많이 10월달부터 2월달까지 4월달부터 4, 5, 6 정도는 독수가 많아게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이놈들은 그냥 미리국 하는 애들입니다. 어떻게 미리국을? 그러니까 이제 가무선 컨테이너선 이제 각 지역 각 나라 보면서 이제 배 밑에 있는 배 있죠. 배 밑쪽에 붙어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배가 들어오면 잘라서 잘라 해버리면 우리나라 그런 진짜 홍합은 큽니다. 홍합이 이 애보다 한 두 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두 배 크고 맛도 좋고 가격도 한 세 배 정도 이상 비쌉니다. 자, 꿀꺽 재료자 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체포. 갑시다, 이제.
나무끼리 먹읍시다. 홍합 라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홍합 라면 이제 먹으러 갑시다. 아뜨거! 홍합 그 라면은 국물이 국물이지. 진국이지. 와, 국물을. 와. 말로, 뭐, 실망하지만 안 됩니다. 그냥 통합을 직접 사가지고. 먹어. 진짜 실망입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까? 국물이 끝내줘요. 오늘 위험한 대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의장 가서 체험을 하면서 끝나고 와서 홍합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 너무 맛있네요. 요거 먹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오케이. 됐어요. 끝. 오케이.